소배합은 한 가지 계책을 세웠는데 바로 부하장수인 야유로덕을 시켜 개경의 통덕문으로 가서 개경을 수비하고 있는 고려군에게 거란군이 철수한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한 것이었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고려군을 안심시킨 소배합은 몰래 300명의 병사들을 보내 개경에 잠입시켰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곧 철수할 거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개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긴장이 풀어지게 만든 뒤에 잠입시킨 병사들로 성문을 몰래 열어서 개경에 들어가려는 작전을 짠 것이죠. 하지만 개경에서는 이미 소배합의 계책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었고 개경의 성문을 열기 위해 잠입을 시도하던 거란 병사 300명은 개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금도역에서 고려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껏 생각해낸 계책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소배합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부대가 후방에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고려군과 개경에 있는 고려군 사이에 포위될 것을 걱정하며 결국 개경을 포기하고 후퇴를 하게 되죠. 강감찬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란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장소로 귀주를 점찍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 쪽의 길을 틀어막아버리고 거란군이 내륙으로 철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륙길의 마지막 관문인 귀주성 앞 평원에서 거란군을 막아섰죠.